안녕하세요. 30대 중 망원경 사용방법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각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눈을 대고 보는 이 부분이 접안 렌즈입니다. 그리고 접안 렌즈의 반대편에 대물 렌즈가 있고 대물 렌즈가 있는 이 통을 대물 렌즈 통이라고 합니다. 두 개의 나사가 있는데 먼저 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나사를 배율 조절 나사라고 합니다. 사물과 나와의 위치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이 나사를 거리 조절 나사라고 합니다. 이 거리 조절 나사는 후에 초점을 맞출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먼저 원하는 배율을 선택합니다. 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배율을 선택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는 물체와 나와의 거리를 선택을 하는데 거리 조절 나사를 돌리시면 길어질수록 거리가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가장 짧게 주었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멀리 있는 곳을 볼 때에는 이 거리를 무한대 표시해, 그리고 2m 정도 떨어져 있는 물체를 볼 때에는 거리를 2로 주는 것입니다. 나와의 거리가 1m일 때는 거리 조절 나사를 1m로 맞춰주시면 되고, 더 가까울 때는 가장 빼서 10cm에 맞춰주실 수도 있습니다.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착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대물렌즈 통입니다.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뺀 채로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에는 가장 가까운 사물을 볼 때 사용하기 때문에 대물렌즈 통은 넣어주시고 사용하시지 맞습니다.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이 상태에서 접안 렌즈를 눈에 대고 거리 조절 나사를 돌려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. 약 2m 거리에 있는 사물을 관찰하도록 세팅을 해보겠습니다. 10배 줌으로 볼 것이고 거리 조절 나사를 2m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관측해보겠습니다. 카메라의 렌즈가 우리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 2m에 있는 물체를 관측하였습니다. 흐리게 관찰되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초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 초점 조절 나사를 돌리다 보면 상이 또렷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한 것 같지만 사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. 배율을 선택한 다음에 사물과 나와의 거리를 세팅을 하고 접안 렌즈를 통해 물체를 관측한 후 초점은 이 초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조절을 한다면 또렷한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또렷한 상을 얻은 후에 이 배율 조절 나사를 돌리면 더 크고 선명한 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